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셋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무변장수 시대가 아닌 유변장수 시대가 되었죠.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 생활이 길어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아프면서 오래 사는 세상, 즉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보험사들이 아프고 고령자들에 대해서 무턱이 아주 높았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뭐 여러가지 고지혈증 등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암 외에는 솔직히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간편한 절차로 준비하기도 쉽고 보장에도 있어서도 표준체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오히려 더 좋아지고 보험료 또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간편한 절차라 함은 알림의사항에 얘기하는 건데요. 더 간소화되고 더 간편하고 가입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또한 간편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알림의사항에는 대략 20개 정도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되는 경우는 부담보나 할증, 거절이 될 수도 있는데 보장금액 또한 축소가 되거나 여러가지 페널티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유병자 보험은 딱 세 가지 질문만 하는데요. 첫 번째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검사, 필요 소견이 있는지, 또한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5년 이내에 암이나 중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나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는지, 요 딱 세 가지만 해당이 안 되면 가입하는데 큰 문제 없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초에 나왔던 325 보험은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지만 요즘에는 345, 333, 31 여러 가지 이제 유병자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보장 내용도 다양해졌고 보험료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본인이 어떠한 치료력에 대해서 335로 가입을 해야 될지, 333으로 가입을 해야 될지, 31, 325로 가입을 해야 될지 보험료 따서 차등해서 가입이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본인의 상황 조건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알림후에 고지한 다음에 아주 저렴하고 그 비싼 보험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표준형 보험에 비해 유병자 보험이 특히 325죠. 최초에 나왔던 거의 3배 이상 보험료 차이가 났지만 요즘에는 경증질환에 대해서 유병자 보험 매우 저렴하게 손쉽게 가입이 되고 특히나 요즘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웬만한 유병자들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렸던 이력이 있어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비교해서 암 환자도 암보험을 가입을 해준다? 그 보장에 대해서도 이게 매우 정말 농담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입이 되고 또 같은 질병, 같은 부위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과거의 기왕증도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부담보다 할증 때문에서 그런지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으로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병자 보험 가입하면서 325 혹은 333의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다 할지라도 보험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외 항목이 있어서 거의 200가지에서 300가지 정도 넘는 예외 질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유리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원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혈압약을 복용하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픈 데가 없어서 표준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 혹은 기존에 있던 질환들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계셨던 분들 지금 현재 외상으로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유병자라고 인지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약 복용하신 분들도 지금 이제 아무리 건강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신다고 해도 표준형 보험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매우 어렵고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경화할증, 아주 저렴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보장받는데도 큰 문제 없고요. 저렴하고 부담보 없이, 할증 없이, 담보삭제 없이 가입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보험사가 기준 조건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보험사들마다 각각의 상품마다 기준점이 틀리고 가입 기준이나 담보 등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던가 아니면 비교를 통해서 저 안태수 본부장과 한번 상담 후에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직업,
가족력, 아니면 내가 보험금 청구한 이력, 그리고 내가 뭐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했는지 여러 가지 고지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신 후에 유병자보, 표준형 보험, 만약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도 아주 저렴한 경화증, 333 보험이나 345, 아니면 좀 더 비싼 325 보험으로 본인이 해당 보험 청구나 병력 사항에 맞춰서 고지해서 아주 저렴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 어떨까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안태수 본부장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